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방송이 나가고 정말 어찌나 내가 턱을 치켜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목을 왜 이렇게 움켜쥐고 했는지.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제가 비염과 천식이 심하네요. 우리가 또 다른 편을 찍어놓은 것도 촬영한 것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셰익스피어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주 4월 26일에 탄생하고 4월 23일에 서거해서 영국은 항상 이 주에는 그 셰익스피어 마을부터 시작해서 그 셰익스피어 극단이 있는 글로브 극장 근처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축제처럼 열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또 발빠르게 이렇게 셰익스피어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내가 우리 셰익스피어를 오마주한 이 단발머리 같기도 한 이 투더 박사조의 그런 머리와 그리고 우리 신기란 씨가 협찬해준 껌데기아라송의 약간 그때의 느낌을 살렸는데 괜찮아요? 정말 셰익스피어를 닮은 분이 계세요. 오늘 셰익스피어를 닮은 그분을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마루 씨, 잠시만. 오, 우리 마루 옷도 의상도 사실은 그거 했는데. 안녕하세요. 셰익스피어를 닮은 우리 마루예요. 단발머리, 비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푸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마루는 항상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이 문제인 아이예요. 이야기는 셰익스피어의 스트랩포드에서 시작됩니다. 이거를 셰익스피어의 생가인 스트랩포드 어폰에서 샀어요. 셰익스피어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패션과 스타일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참 그 시대의 책이라든가 영화를 보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올 봄이었죠? 우리가 페어 때문에 그 버밍엄 페어를 가야 했었기 때문에 버밍엄에 갔다가 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딜 가야 할까? 왜냐하면 버밍엄에서 스트랩포드 그 어퍼네이븐이 굉장히 한 시간 정도 기차 타고 한 시간 정도 거리여서 한번 가봤어요. 무어요. 거기에서 기차를 타고 스트랩포드 어폰 에이븐을 갔어요. 영국을 제대로 여행하려면 비 오는 날을 걸어봐야죠. 비 오는 날이어서 더 멋있었던 것 같아. 한 40분 정도 기차를 타고 비 내리는 기차 양들이 뛰놀고 있는 뛰어놀진 않았다. 걷고 있는 그런 들판을 지나서 쭉 도착한 곳은 스트랩포드 어폰 에이븐 역이었어요. 정말로 마차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그런 거리로 진입하기 시작하더니 진짜 확 그 완전히 셰익스피어 생가 마을이 됐죠. 정말 생각 이상으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것도 보존되어 있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그게 마을, 지역이 함께 공동체로 굉장히 보존도 잘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자신들이 기획을 한 스토리텔링들을 아주 많이 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정말로 부러웠었던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 생가를 들어가게 되면 셰익스피어 생가 안에서 아이들이 연극하고 있고 동네 아이들이 정말 그다음에 그 어른들도 같이 연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체험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셰익스피어의 연극들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상으로 보여주고 또 셰익스피어 시대 때 사용했을 법한 그런 컵이라던가 펜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쭉 보여지게 되면 그러면 그쪽으로 이 바깥쪽으로 해서 쭉 통로로 해서 나오면 그래서 마을 전체가 정말로 셰익스피어에 관련된 뭐 여관 셰익스피어 왜냐하면 셰익스피어 집을 한두
동안 임대를 줬었대요, 셰익스피어가. 런던으로 언제 올라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미스테리하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는 영화를 보면은 기네스 펠트로하고 셰익스피어로 셰익스피어가 또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셰익스피어는 사실상 그 스트랩포드 어폰 에이번에서 태어나서 런던으로 넘어와서 런던에서 활동을 하면서 엘리자베스 여왕에서부터 제임스 1세까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다가 다시 스트랩포드 어폰 에이번으로 와서 생을 마감했다고 해요. 특히 내가 가장 뭉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그거를 2인 3인씩 이렇게 조를 짜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그럴까 그냥 아, 이게 영국의 미래구나. 영국이 이래서 계속해서 문화적으로 컨텐츠적으로 예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속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나라구나 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셰익스피어 마을을 보면서 정말로 부럽고 좋았던 것은 그것을 오랫동안 어떻게 지켜왔냐? 누가 지켜왔냐? 그건 지역사회, 그건 영국인이라던가 정치인이라던가 뭐 그런 것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 마을을 오랫동안 예쁘게 꾸미고 그 다음에 후손들한테 계속해서 이어주고 싶었던 마을 사람들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러웠었고 그렇게 했을 때 셰익스피어가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지만 이렇게 400년이 지난 후에까지도 전 세계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태어난 곳을 내가 태어난 곳이 이렇게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원 그 모든 것들을 지역 주민들이 가꾸고 지켜오면서 셰익스피어의 정신, 셰익스피어의 문학 작품들이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스타일을 연구하는 사람들, 인테리어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셰익스피어 마을에 가면 정말 식기, 그 다음에 음식 문화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면서 한번 제가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인생이란 우리 셰익스피어 선생님이 등장하셨으면 좋겠어. 인생이란 배우처럼 무대에서 한동안 활기차고 안달하다 사라져버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테레비가 말하는 셰익스피어. 즐거우셨나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다음 주에 또 봐요. 그래.